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관해야 되겠죠? 자질과 역량이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은 자질과 역량이 검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 아니라서 거의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맡겨주신다면 혹시 석 달 후에 또 이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박명구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물론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달라 이런 전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당 의원에게 전화 걸어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달라 매우 부적절하겠죠? 네, 그 부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저만화로 찍을까 그랬는데 박문규 장관은 저만화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은 일은 아니지만 이 정부에 장관 가르치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했는데 외교관 경력 35년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뭐 승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엉뚱 깽뚱한 업무 연관성도 없는 중기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걸 또 인사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을 임명해버렸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 보니까요. 우병욱 군면제 코스를 밟았더군요. 신검 연기, 근시로 면제, 미국 대학 유학. 이게 이제 우병욱 코스인데 의혹이 드는 것은 후보자 1987년부터 2년간 병역 판정검사 연기했죠? 네. 그리고 근시 면제 판정 받았습니까? 제1국민역 판정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은 1989년 당시 근시 면제 기준은 시력 마이너스 7이었는데 네. 이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했어요. 운전면허 취득이 잘못된 겁니까? 근시 면제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교정 시력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렌즈를 끼면 상관없습니까? 0.5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네. 추가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저희 정부의 인원으로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응원과 지지밖에 하지 않은 국민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를 묻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박수영 의원께서 하셨던 거라고 후보자, 네.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부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이라고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네.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